안녕하세요, 유영천입니다. 이번에는 자 5강 네, 그 장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심플 게임 프레임워크. 진짜 심플하다. 장표는 이거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이 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 거랑 약간 차이가 뭐냐면 이번에 하려는 건 뭐냐? 지금까지 코드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저 인간 왜 코드를 졌다 이러잖냐? 이거 얼마나 앞에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앞에 코드가 어땠냐? 이또 이제 객체 지향의 그 나름 조예가 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어. 안 그래도 저는 클래스도 C로 짜는 사람인데 저조차도 뭐 여기 보면 뭐 이제 메인 함수 보면 여기 앞에 전작 변수로 막 GP 메시 오브젝트인데 그것도 보이드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뭐 월드 행렬이 막 이렇게 따로 퍼져 있고 뭐 안에 보면 렌더러는 클래스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다 전역 변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뭐 저는 클래스드 C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건 이거는 저로서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렇게 짜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짰냐 지금까지 D3D 코드에 집중해서 코드를 좀그 보기 편하게 하려고 캡슐레이션을 시키면. 뭐 나중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캡슐레이션을 시키면 시킬수록 코드를 알아보기 힘들어져요. 본질에서 멀어져요. 원래 보려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저는 샘플 코드는 최대한 캡슐레이션 시키지 않는다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이 제가 초차 처음에 프로토타입을 작성을 할 때도 처음에 최대한 플랫하게 짭니다. 캡슐레이션 안 시키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까지 이래왔던 거고요. 그럼 오늘 건 뭐냐? 오늘 제가 뭐 장표에다가 뭐 심플 게임 프레임워크 있던 이름을 정해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요 그림을 보시면 자 C 게임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지금 게임 프로그래머시라면 아주 익숙하실 텐데 C 게이밍과 게임 오브젝트라는 게 이렇게 있죠. 보이죠? 이렇게 그거 하나 추가한 거예요. 앞으로를 위해서 자 일단 보시면 데모 실행부터 해볼게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데 좀 데모가 바뀌었죠. 자, 이놈들 하나하나가 이제 박스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보면 묘하게 트랜스폼된 상태가 다르고 위치가 겹치는 놈 여기 이렇게 별 모형으로 보이는 거는 이 자리에 오브젝트가 여러 개 겹쳐 있기 때문이에요. 랜덤하게 분산시키긴 했는데 겹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상태가 다른 즉 각각의 자기만의 트랜스폼 상태를 가지는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여러 개. 얘네들이 게임 오브젝트고 카메라라는 게 개념이 생겼고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진행할 교회에서는 요런 데모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다 프레임워크를 준 거지. 게임과 엔진을 분리를 해서. 그래서 여기 추가가 된 게, 요 앞에까지는 없었던, 앞에도 여기 있었죠. D3D12 렌더러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여기는 다 디바이스 쪽이고, 텍스처 매니저, 스프라이트 오브젝트, 리소스 매니저, D3D12 렌더러, 엔진 바디고, 여기 렌더러 바디고, 콘서트 버프 풀 콘서트 버프 매니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위쪽에 보면 컨텐츠 레이어 쪽으로 해서 게임 오브젝트와 게임 점 클래스가 생겼습니다.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기능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는 거 외에는 기능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근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있겠죠. 자, 먼저 게임 클래스 가볼게요. 얘는 그 렌더러를 가지게 돼. 뭐 렌더러라고 하고 엔진이라고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엔진은 원래 좀더 방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 그래픽스 API를 캡슐레이션을 한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건 사실은 렌더러라고 부르고요. 엔진이라고는 보통 저는 안 불러요. 예. 그래서 보통 이 위에 레이어가 몇개 쌓여야 되긴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쨌건 렌더러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엔진이 되겠죠. 그래서 게임에서 사용할 엔진 여기서 그 포인터 변수가 있고요. 할당할 거고 스프라이트 오브젝트 커먼 뭐 이런 것들은 그 원래 요거는 아까 그 여기 뭐냐 그림 요거 어디 갔어? 아 이게 좀 오브젝트 개수를 많이 요거 이거야 이거 여기다가 그 텍스트 찍으려고 이거 해놓은 거고요. 이게 처음에 로딩이 좀 느린 거는 그 아까 저 오브젝트들을 만드느라고 그래요. 저거 개수가 꽤될 거야 저게. 자 그리고 걔그 텍스트 렌더링을 하기 위한 텍스처 핸들 아직까지 이런 애들은 보이드 포인터예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걔네들에 대한 폰트 그러니까 글자체랑 크기랑 그런 거를 담고 있는 폰트 오브젝트에 대한 아직 이것도 보이드 포인터고 쉬프트 키 다운은 뭐냐 이건 카메라 조절하는 거예요. 현재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요 킥다운이 변수가 있는 거는 제가 카메라를 방향키로 제어를 하고 있는데 위아래 옮겨갈 때마다 쉬프트를 누르고 그 W랑 S를 누르면 앞뒤가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여 놨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고요. 이 부분은 게임 오브젝트. 여기서는 지금 게임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놈들이 이따만큼 있어요. 여기 뭐 스프라이트도 있고 여기 매트릭스가 월드 제로 원투 이렇게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변수 상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돌아가는 박스가 세개 있었죠. 걔네들이 각각 게임 오브젝트인 거죠. 걔네들의 상태를 여기 전형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녀석들을 어딘가 쑤셔넣어 가지고 게임 오브젝트라는 형태로 정리를 했고 그 정리된 게임 오브젝트가 이 게임 클래스 안에서는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존재를 할 것임을 알수 있어요. 이거는 듀얼 링크, 더블 링크드 리스트니까 프리비어스랑 넥스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헤드랑 테일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프레임 레이트 찍는 거고 뭐 이렇게 멤버는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지금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는 카메라를 정의하고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라는 게 존재한다. 그렇게 돼 있고 함수들 보면 렌더링 함수, 크리에이트 게임 오브젝트라는 의미의 저 지금 방금 보여드린 박스들 만드는 거, 걔네들 지우는 거, 걔네들을 한 번에 지우는 거. 이 정도 크게 세 가지 정도 함수가 있고 initialize, run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본 코드로 가서 initialize 하면 사실 여기에 있던 여기 메인에서 지금 다 처리했잖아요, 이런 거. 이거 그냥 다 몰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렌더러 초기화 해주고요. 디버그 레이어 켜주거나 GBV 켜주거나 똑같이 넣어줄 수 있게 돼 있고 자 폰트 하나 만들죠. 텍스트 출력할 거 타오마 폰트로 18 높이 18짜리 폰트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찍을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을 찍을 이미지 데이터로는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를 찍을 건데 오늘 512 바이 256짜리 아까 까만 바탕에 글자 찍혀 있는 거 프레임 레이트 나오는 게 요거예요. 그거 가지고 걔네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할 거고 GPU 쪽 스프라이트고 여기다가 근데 얘는 업데이트 가능한 텍스처고 그래서 요 녀석들을 실시간으로 여기다가 업데이트 계속 하겠죠. 자, 게임 오브젝트 1000개. 1000개 여기서 만듭니다. 어떻게? 크리에이트 게임 오브젝트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위치는 Y축은 그냥 두고 Y축은 고정해 두고 XZ 좌표로 계속 조금씩 흔들어 가지고 위치를 랜덤하게 정해서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게임 오브젝트 만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위치 지정하고 고개 초기화하는 거 답니다. 보시면 뭐 크리에이트 게임 오브젝트 돼 있는데 게임 오브젝트에 대한 건좀 이따 보도록 하고 얘는 보면 얘도 코드 심플하죠. new 해서 C 게임 오브젝트 만든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링크드 리스트에다 쭉 붙여요. 그냥 여기 방금 보여드린 이거 여기다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 순회하면서 걔네들이랑 어떤 콜백을 호출하거나 뭔가 처리할 수 있겠지. 뭐 이게 링크드 리스트 사실 상관없고 공간에 대한 자료 구조 어떤 트리라든가 그런 걸 써도 상관없을 거고 그냥 바둑판 배열의 그리드일 수도 있고 뭐 뭐가 됐든 간에 어딘가 데이터에 담아두기만 하면 돼요. 어떤 컨테이너에 담아두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키보드 입력. 지금 키보드 입력은 WSAD만 받아요. WSAD 가지고 카메라만 이동시킵니다. 쉬프트 누르면 위아래, 쉬프트도 안 눌렀으면 WS가 앞뒤, 키업키 다운 쓸수 있고 런 함수 가보면 이거는 이제 윈도우 메시지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 측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업데이트에서는 상태를 바꿔요. 그러니까 렌더링과 업데이트는 차이가 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게임 프로그램 하시다 보면 그렇게 하실 텐데 업데이트는 애니메이션 상태라든가 위치 이런 게그 논리적으로 바뀌는 단위고요. 그 렌더에서는 걔네들의 위치 사이도 렌더링 할 때는 그러니까 뭐 업데이트는 30프레임인데 렌더링은 120프레임이다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얘네들의 위치가 얼마 떨어져 있다면 업데이트 상에서는 처음에 이전 프레임에서 이전 업데이트 때 100이고 두 번째 업데이트에선 120일 경우에 렌더 함수에서 사용자한테 렌더링해서 보여줄 때는 그 사이를 보관을 해서 만약에 120프레임 업데이트 30프레임에 렌더링이 120프레임이다 그러면 와 4분의 1씩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보관할 수 있겠죠. 더 정밀하게. 그런 의미로 업데이트와 렌더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업데이트 함수 가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60프레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네요. 60프레임으로. 카메라를, 위치를 바꾸는 것도 60프레임 단위고요. 얘네들의 상태들. 여기 지금 제가 게임 오브젝트 런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게임 오브젝트 아까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들이 뭔가를 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것도 주기가 60프레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텍스트 출력하는 부분, 프레임레이트, 현재는 프레임레이트를 찍고 있어요. 이건 렌더링 부분, 그 업데이트와 렌더링은 분리가 돼 있어요. 렌더링 가면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비긴 렌더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쭈루루루룩 게임 오브젝트는 자기 자신의 렌더 함수를 가지고 있고 쭉 렌더링을 하고 마지막에 스프라이트 찍고 엔드 렌더 프리젠트. 일반적인 일반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짜요. 제 엔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 게임도 이렇게 돼 있어요. 게임 오브젝트 삭제하는 코드 되게 심플합니다. 링크드 리스트에 제거하고 딜리트 게임 오브젝트 하면 되는 거예요. 올은 이것도 올 게임 딜리트 올 게임 오브젝트 하면 링크드 리스트를 쫙 순회하면서 몽땅 다 지우는 거고 업데이트 윈도우 사이즈는 이제 그 요 창이 창 사이즈가 바뀌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이거 구현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잘 해주셔야 이거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그 화면 크기에 맞춰서 렌더러의 렌더 타겟 사이즈도 바꿔야 되고 화면비가 바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카메라 매트릭스 같은 거 값들도 바꿔야 될 거고 뭐 그런 작업 해주는 거 콜백 함수고요. 마지막 종료할 때 오브젝트 몽땅 지우고 여기서 렌더 아까 그 텍스트 출력하려고 만들었던 중간 매개체로 사용했던 텍스처 이미지 이것도 지울 거고 렌더러 삭제할 거고요. 렌더러 삭제하기 전에 렌더러에서 할당했던 폰트 오브젝트, 텍스처 핸들, 스프라이트 뭐 이런 거 다 같이 지울 겁니다. 이거 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안 그래도 이제 어떤 분이 아까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D3D 12 같은 경우에 D3D 11이나 12나 D3D에서 텍스처 같은 거 할당을 받고 나서 D3D부터 릴리즈를 하면 0이 안 떨어져가지고 버그체크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D3D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가이드에 보시면 실제 그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텍스처라든가 버텍스 버퍼라든가 D3D 디바이스 가지고 만들잖아요. D3D 디바이스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따라서 D3D 디바이스가 삭제되기 전에 먼저 지우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D3D 디바이스를 릴리즈할 때 레퍼런스 카운트가 빵으로 나와요. 딱 빵으로 딱 떨어져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엔진을 만들면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엔진 비슷한 게 됐을 때 걔들도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 렌더러를 통해서 이 녀석들이 스프라이트 오브젝트와 텍스처 핸들과 폰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뱉은 거잖아. 게임 오브젝트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것도 게임 오브젝트와 폰트와 스프라이트를 먼저 삭제를 한 다음에 얘를 지우는 게 맞겠죠. 당연한 얘기죠.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가이드를 지키는 게 여러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 나중에 특히 디버깅 할 때 레퍼런스 카운트 딱 맞추려면 그게 제일 좋아요. 안 그래도 뭐 아니다 됐다 예 이렇게 있고 게임 클래스는 대충 이 정도. 그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박스들이 게임 오브젝트가 될 텐데 얘네들은 상태를 뭘 가지고 있냐. 기본적인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강체 변환의 3요소 스케일,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지금 뭐냐 확축, 회전, 이동. 그 얘네들을 다 합산한 얘네들을 모두 반영 곱셈한 월드로 보내는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업데이트가 됐을 경우에 이거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별하는 플래그 변수가 하나 있고 이거는 기본값들이고 이거는 이제 자신의 부모지 말하자면 C 게임 클래스가 자신들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에 대한 포인터 가지고 있는 거고요. MPK 가지고 있고 렌더러 엔진 포인터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거는 논리적인 구조들이에요. 이 게임 오브젝트들은 논리적인 구조들이고 얘네들이 실제로 렌더링을 할 때는 이 베이징 메시지 오브젝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얘네들은 어차피 다 분리가 될 텐데 지금도 클래스 상으로 분리가 돼 있죠. 렌더러에서 할당한 렌더러 안에서 렌더링을 위해서 만들어진 렌더링 객체들이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렌더링 객체들을 참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렌더링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들고 있는 거죠. 분리되는 거야. 이게 엔진과 컨텐츠가 분리되어 있는 되게 그 원시적인 형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도 이것도 보이드 포인트로 돼 있는데 이거 나중에 바꿔요. 어차피 이것도 아마 마음에 안 드실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건 지금은 일단 보이드 포인트를 많이 씁니다. 나중에 바뀌겠지만 그래서 엔진 쪽에서 할당한 메시 오브젝트 렌더링용 메시 오브젝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얘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박스로도 쓸 수 있고 쿼드 메시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각형 하나 혹은 박스 육면체 뭐 어느 쪽에서 골라서 생성할 수 있게 돼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실질적으로 바깥에 쓸 때는 이 정도밖에 안 써요. 이니셜라이즈 처음에 생성할 때 그다음에 위치 조절하는 세트 포지션
셋스케일, 셀 로테이션. 로테이션은 이제 편의상 지금 디버그 그 데모니까 Y축에 대해서만 로테이션 하는 걸로. 그다음에 얘네들도 그 모든 그 뭐냐 그 업데이트 프레임에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런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렌더링 타임에 각자 렌더링을 하기 위한 렌더링 함수가 있고요. 자, 내용물을 또 봅시다. 생성자 쪽. 뭐 이런 거 이 구조는 저만 쓰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건 그냥 링크드리스 얘네가 링크드리스 나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 이건 나중에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코드 보세요. 왜 이렇게 짰는지 보시면 아실 거고. 그다음에 걔네들의 기본적으로 트랜스폼 매트릭스 항등행률로 세팅을 해 줘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하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사각형으로 렌더링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이 데모에서는 그냥 다 모든 게임 오브젝트는 박스인 걸로 그래서 크리에이트 박스 메시 오브젝트로 갑니다. 가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뭐 텍스처 이제 그 텍스처를 면마다 매핑을 하고 여기서 렌더러 쪽에 begin, end 사이에 면 데이터 인덱스 데이터와 점 데이터를 삽입을 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걸 좀 응용을 해보면 여기서 내가 파일로부터 모델 파일 그 맥스 파일일 수도 있고 FBX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모델 파일로부터 점 데이터와 인덱스 데이터 읽어왔다면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캐릭터 명도 만들 수 있겠죠. 그거 조금만 응용을 해보면 그리고 여기 지금 텍스처도 같이 넣어주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다 텍스처 얻어서 메시 데이터와 텍스처 짝을 지워서 이제 그런 흔히 우리 뭐 캐릭터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요러한 몇 가지 API 구현으로 그 이거 지금 겉으로는 박스지만 얘도 상세한 캐릭터 모델 같은 것도 이런 API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사각형으로 렌더링하는 경우 크리에이트 쿼드 메시 뭐 다 하드코딩 되어 있긴 한데 무식하게 하드코딩 되어 있긴 한데 예. 비긴과 엔드 사이에 메시 데이터를 집어넣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임의로 파일에서 로드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다 돼요. 캐릭터 데이터든 뭐든 다 돼, 가능합니다. 데모 코드고 종료할 때는 렌더로부터 할당받은 메시 오브젝트를 삭삭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시면 뭐 이전에 다 보여드렸던 코드들이고 렌더러 기능은 바뀐 게 없죠. 밖에서 호출하는 부분 바뀐 거예요. 런 함수 가볼까요? 런 함수 이거는 메인 함수 쪽에서 봤을 때 여기서 업데이트 할 때 일로 가요. 업데이트 하면 여기서 런으로 가자. 자, 메시지가 윈도우 메시지가 없을 때 게임에 런으로 출할 거고 런에서 보면 렌더링은 계속 하는데 렌더링은 몇 프레임마다 무조건 하는데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으로 업데이트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 가보면 예, 여기서 모든 얘가 들고 있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에 대해서 런이라는 함수로 출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라 이거지. 그래서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30프레임 또는 60프레임 해서 만약에 얘가 상태가 바뀌었으면 이거 아마 저것 때문에 만들었을걸? 이거 왜 만들어놨지? 여기서는 딱히 쓰지는 써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 플래그 변수를 만들어둔 거는 그 월드 매트릭스를 매번 새로 세팅할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상태가 바뀌어야 얘가 밖에서 봤을 때 런 함수를 호출했거나 어떻게 밖에서 봤을 때 얘네가 위치가 바뀌거나 회전 상태가 바뀌거나 해야 되는데 프레임 렌더링은 모든 프레임이 하지만 상태는 모든 프레임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매트릭스 뭐, 곱셈 연산 같은 거 굳이 이걸 굳이 더 자주 할 필요 없잖아요. 상태가 바뀌지 않았는데 월드 매트릭스를 갱신할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요 플래그 변수를 둬가지고 상태가 바뀐 경우에만 제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여기 보면 업데이트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는 별거 아니고 얘 가지고 있는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스케일 값을 월드 매트릭스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상태가 바뀌었다면 여기서 상태가 바뀌었다면 이렇게 호출하게 돼 있죠. 그리고 렌더링 함수 가면 렌더러에 있는 그 렌더 메시 오브젝트 함수로 호출해서 이렇게 렌더링하게 돼 있고요. 그 렌더링 할 때는 현재 얘네들은 다 로컬 좌표계 기준이니까 월드 좌표계를 보낼 수 있는 얘네들의 이동과 회전과 스케일을 반영한 월드 매트릭스를 같이 전달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렌더링 하게 돼 있고 됐죠. 뭐 이미 더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심플합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이거 갑자기 지금까지는 스프라이트 찍다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3D 메시가 나오고 카메라는 왜 만들죠? 이거는 나중에 이거 가지고 멀티스레드 렌더링 할 거거든요.
스프라이트 가지고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멀티스레드 렌더링을 해서 성능이 바뀌는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멀티스레드 렌더링에서 얼마만큼 성능 향상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 데모부터 먼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게임 프레임워크를 만든과 동시에 이제 멀티스레드 렌더링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열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